어떡해? 그럼 언니 이제 쫓겨나는 거야? 아, 시끄러워. 저리 못 가. 아니, 나 절대 안 쫓겨나. 싫어. 차화야, 억울해서 못 나와. 내가 그런 사실 알고 동현 씨랑 사귀었던 것도 아닌데 나 쫓겨날 수 없어. 그래, 이혼이든 아니든 마음 단단히 먹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행복이야. 이혼해서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 같으면 이혼하고, 괴로워도 김서방이랑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해질 것 같으면 버텨. 나 도진 씨 사랑해요. 그래, 알아. 엄마도 알아. 그리고 도진 씨 카멜리아 후계자야.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내 자식들도 대대로 호텔 주인이 되는 거라고. 세화야, 우리 호텔 회장님 후사가 없어요. 귀국하시면 곧바로 승계 절차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와, 언니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도 그런 계산이 딱딱 나와? 사랑하는 남자랑 자식 낳고 남들 부러움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언니, 나 방법 꼭 찾을 거야. 아들은 저 하나라고. 약속하세요. 어, 뭔가. 동해조 리사 결승전 기권 얘기 있는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발 사모님께 저희 내부 사정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나이가 좀 그런 여유가. 알았네, 나가보게. 그럼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진이 행방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동해군 요리대회 출전이 문제예요? 당신 어떻게? 아, 도진이 나도 찾고 있어요. 뭐 절대 어떤 짓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믿는다고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어떻게? 당신이라면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다가 이제 겨우 아버지 온기를 느끼기 시작한 애한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여보, 저기 일단 내가 그쪽으로 가리다. 생각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김치공장을 어떻게 시작한 건데요. 그거 잘못하면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고 두 번 다시 재기 못해요. 객식쌤에 눈 멀쩡히 뜨고 나 못 당해요. 나 당장 내보낼 거야. 여보! 은총가, 방 뺄 거지? 어? 아까 내 말 알아들었으니까 알아서 이사 갈 거지? 동희야.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동희 씨는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당한 세입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시끄러! 우리 김치 공장 송이 저금통까지 탈탈 털어서 시작한 거야. 온 식구들 다 대출 끌어다 온통 빚더미라고. 알아? 동희 총가, 우리 살려주는 셈 치고 다른 데로 나가. 어? 자, 동해군, 어머님 모시고 일단 방으로 좀 들어가 있어. 어?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동희 씨,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때문에 16기 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나가주기만 하면 돼. 내가 지금 남의 사정 봐줄 처지가 아니야. 아유, 어딜 나가요? 아, 지금 동희하고 안나 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촌, 글쎄 사장님이 동희 씨랑 안나 집 말 이 방에서 안 내보내면 동업을 파기한댔대요. 뭐야? 아유, 그런 얘기 지금 해! 아유, 이 어팬네를 그냥 더! 알겠다! 조용히 좀 해! 자, 각자 방에들도 가 있어. 전체 생각 좀 해보자. 어? 다시 들어. 저 문간방 안 내보내면 나부터 죽는 줄 알아요. 김치 사업 엎어지기 전에 나부터 세상 뜨고 말지. 아, 형수. 아,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계약 파기가 뭐 이렇게 쉬운 줄 알아요? 아, 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우리라고 맨날 뭐 당하라는 법 있어요? 엄마, 제가 사장님 설득할게요. 지금 사장님이 부총 지배님 때문에 흥분한 상태라서 그래요. 부총 지배님이 동해 씨를 알고 사라지셨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잠잠해지실 거예요. 네 호텔 사장 몰라서 그래? 눈이 시퍼래가지고 내 인기가 미량 얼음골 저리 가라야. 여기 김치 공장에 우리 식구들 목숨이 달렸어. 뭔 일 나기 전에 빨리 내보내.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아이, 형수, 어찌 말. 문간방 빼기 전까지 나 물 한 모금 맞는 게 되니까 알아서 해요. 아니, 안 하시 내보내면 나 당장 나도 들어 누워 드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형수! 아, 됐다. 야, 그만들 나가 있어. 우리 전체 생각 정리 좀 해보자. 어? 아유, 정말.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하고는 애초부터 동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유, 정말. 동해야. 엄마. 우리 아무래도 이 집에서 나가야겠지? 동해야. 우리 때문에 은신의 가족들이 피해보게 될 순 없어. 그동안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하지만 동해는 봉이랑 헤어지면 안 되잖아. 내가 여기 있게 되면 봉 씨만 더 곤란해져. 봉 씨도 내 마음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집에서 나가자, 엄마. 알았어, 동해야. 대신에 한국은 떠나지 말자. 동해야. 우리 여기 한국에서 뿌리 내리고 살자. 사장 가족들하고 전부 인연 끊고 우리끼리 조용히 볼래. 괜찮지? 안나는 괜찮아. 우리 동해만 괜찮으면 안나는 다 괜찮아. 여보세요? 당장 나와. 뭐? 도진 씨 행방불명이야. 아버님은 집 나가셨고 우리 시댁에 불 질러놓고 동희 씨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